유치원 입학을 앞둔 자녀가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. 처음 학교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유치원 입학 절차를 밟습니다. 유치원 입학이 온라인에서만 가능해지면서 과거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 온 가족을 동원해 추첨을 다녀야 하는 유치원 대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. 맞벌이 하는 집에서 그걸 위해서 신청하고 추첨할 때 또 찾아가고 모든 가족을 동원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혀 걱정을 안 해도 되니까. 원서 접수부터 선발 등록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입학관리 시스템 처음 학교로 서비스가 오늘 시작됐습니다. 국공립은 물론 사립유치원 81곳도 모두 참여했습니다.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여론이 나빠지고 참여하지 않는 유치원은 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실상 강제 참여가 이루어진 겁니다. 교육 목표에 부합하게 아이들을 뽑고 관리하고 이래야 뭔가 신경 나서 있는데 항상 그 아이들이 미달이어서 고민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첨을 통해서 한다는 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. 교육청은 이 시스템이 정착되면 추천서나 선착순 접수 등의 편법 입학 사례가 사라지고 학부모와 교원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모든 유아들이 공평하게 유치원에 원서를 내고 그 유치원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평등한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돼서. 교육청은 처음 학교로의 장기간 대기 불편을 없애기 위해 서버를 증설하고 유치원별 알림 문자 발송 기능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. KBS 뉴스 권기현입니다.